체험 활동이 마무리되면 아이들과 함께 활동지를 정리하는데요. 다면체 탐구 절차에 맞춰 아이들이 스스로 완성해가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각 조별로 그걸 채워봐. 자, 먼저 뭘 들고? 사면체를 들고. 자,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와 그 세보면 돼. 신중하게 세어본 결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왜 쓸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열둘 또 바뀌었는데? 아까 열셋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열둘이라고 했었어요. 도형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아이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져만 갑니다. 헷갈려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니까 꼭지점이나 모서리가 다 세야 되니까 복잡해서 어려워. 자, 여기 주목. 자, 선생님이랑 완성해보자. 아이들은 각자 체온 활동지를 통해 선생님과 면과 선, 모서리 등 입체 구성 원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정다면체의 개념과 특징을 찾아내는 일이죠. 자, 60,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주목. 자, 여기에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일정한 놈이 있고 여러 종류인 거 있지? 자, 그러면 한 종류인 거가 있고 이렇게 한 종류인 거, 이렇게 세 개네, 그치? 네. 그렇지? 네. 그럼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잘 아는 정이란 말을 붙여. 정사면체, 정, 8면체, 얘는 정, 20면체. 요렇게 세 개만을 정다면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정다면체의 정의를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뭐 가지고 만들었어? 정삼각형만 가지고 만들었지? 다 크기랑 모양이 똑같지? 자, 합동인 도형만 가지고 만들어. 두 번째, 뭐가 같아?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일정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정다면체라고 한다. 그 중에 면이 4개면 정사면체, 면이 8개면 정8면체, 면이 20개면 정20면체라고 한다. 그치? 정다면체 수업은 얼마든지 확장도 가능합니다. 정사각형과 정오각형, 정육각형으로 볼록 다면체를 만들어보며 좀 더 진지한 입체 탐구를 해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데요. 일단 다른 수업에 비해서 졸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면은 왜 저게 저렇게 되지 하면서 약간 머리에서 익히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돼요. 저희가 직접 체험 수업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이제 수업의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서 이야기도 하면서 수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하니까 애들하고도 즐겁게 수학을 할 수 있고 수학이 수학 시간이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가장 필요한 건 아이들을 수업에 끌어들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활동할 때도 겁먹지 말고 다양하게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만들다가 선생님 눈치를 봐요. 이게 잘 맞는지 못 만들고 있는지 그때 선생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들 거기서 스톱이에요.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또 A란 방법은 이렇게 B란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 알려주고 그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정작 필요한 게 뭔지를 아이들 스스로 깨우쳐가는 게 체험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세순 선생님은 잘 알려진 체험전 마니아입니다. 그렇게 체험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또 이 교실에 고스란히 모아두고 있죠. 일단은 시도별로 하는 체험전은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2는 다니는 것 같아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자동차 제 차로 한 4만 킬로 달렸으니까 많이 다녔죠. 하지만 좋다는 체험전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는 솔직히 만족감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는데요. 보통 체험을 하면 10분, 20분에 사실은 수학적 이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수학적 원리도 옆에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서 무슨 수학적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냥 설명문이 써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설명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해보는 과정들을 좀 수업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단계별로 조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세순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구들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곱셈하는 원숭인데요. 5 곱하기 9를 놓으면 5, 9, 45가 되죠. 두 개의 비율에 의해서 원리가 뭘까를 좀 찾는데 도움이 되고 이 이항분포를 설명하는 고등학교에 많이 쓰이는 건데 그 체험센터의 커다란 것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모자라 또 필요한 교구들은 하나둘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세순 선생님. 그래서 이런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스승의 날이라든가 어버이날 때 그런 선생님들한테 체험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체험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요 12신면체의 구조를 가진 장미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가장 선생님들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이제 하트 퍼즐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이런 모양들을 좀 도안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교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죠. 요즘 뭐 많이 하는 IQ 퍼즐 램프인데요. 요거의 이름도 마름모 30면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는 마름모 30면체가 아니에요. 요 도형은 평행사 변형이에요. 근데 수학적 원리로 얘를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으로 휘어서 조립을 하고 나면 조립된 상태가 마름모 30면체가 나오거든요. 정말로 많이 하는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게 어떻게 만드는 건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상상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하신 게 좀 부러웠어요. 막 종이 같은 걸로 도형 같은 거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 다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도안을 안 하고 선생님이 직접 도안을 만드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 네, 선생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런 신세순 선생님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요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원하는 교구를 직접 제작할 수 있어서라는데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작업한 따끈따끈한 퍼즐입니다. 이건 사실은 조지아트 교수의 정사면체 퍼즐인데 이게 돌려서 맞추는 또 어렵지만 또 재미난 퍼즐이라 도안이 공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으셔가지고 3D 프린터에 요 파일을 집어넣고 출력을 하시면 뭐 한 서너 시간이면 출력이 됩니다. 눈길을 확 사로잡는 화려한 원색의 퍼즐들도 모두 선생님 솜씨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애셔의 그 테슬레이션 것들인데 그림을 그려서 색칠하기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이것들을 끼워서 맞추는 것들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렇게 좀 숙달이 되면 벽에다가 정말로 도안을 그려서 아이들하고 같이 색칠해가면서 큰 하나의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많이 지금 세팅된 상태라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사치인 것 같고 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수학 그런 나눔 수학이라든가 뭐 활동 수학이라든가 이런 그 교육청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좀 신청을 하시면 그거 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으시거든요. 생각보다 그 신청하면 잘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다양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사가 바뀌어도 과학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교사가 바뀌면 수학시는 없어져요. 다양한 입체들을 만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 둘씩 만들고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교직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소중한 자료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험 수학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사실은 시도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과서에 그 단원에 시작할 때 탐구 활동이라든가 생각 열기에 보면 그 단원을 접근하는 그런 간단한 실험이나 체험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걸 한번 정말로 조작해보고 가위질도 해보고 칼질도 해보고 아주 작은 활동들이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와 손으로 본 것 두 이중으로 기억을 하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체험해보고 꼼꼼히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와 체험을 통해 스스로 수학적 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배워나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신세순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